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아, 그 사람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바로 그분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만나실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타고난 개그 감각의 소유자이며 알고 보면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상남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때로는 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묵직한 형님 같은 그런 포스가 풍기는 분이신데 바로 정확한 힌트 드릴게요. 으라차차차차차 대한민국 씨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박황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소개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였나요, 제가? 그 정도까지입니다. 뭐 소개에 이 거창한 소개에 못 미치겠지만은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씨름 선수 이 람바다의 박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YTN 라이프 아그 사람에 드디어 박광덕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저는 뭐 잘 아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형님이신데 제가 나이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형이죠. 예. 근데 얼굴 봐도 일단 많아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덩치로 봐도 되고. 그렇죠. 머리 크기도 제가 다 크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뭐 대명 씨름하면은 박광덕 선수를 또 박광덕 씨를 굉장히 생각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씨름은 이제 은퇴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죠. 은퇴한 지가 20년 넘고 지금 이제 개인 조그만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족발 장사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식구들하고 재밌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 거죠, 뭐. 자,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사업도 하고 계시고. 아이고, 사업이라기 할게요. 예,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신 또 씨름 얘기도 오늘 좀 나눠볼 것 같고. 아이고, A부터 Z까지, 0부터 100까지 저희가 아주 재미나게 한번 좀 가볼까요?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박광덕 씨를 위해서 질문 2,000개를 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 그 답변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아이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 한번 가볼까요? 아이, 좋습니다. 자, 박광덕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들어갑니다. 박광덕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 토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우, 사진이 뭐랄까 이게 굉장히 네. 상남자 스타일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상이죠, 상. 상이죠, 상. 상. 하가 아니라 상남자. 네, 상. 예, 고맙습니다. 서로 상? 서로 상.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토크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미스터 람바가 씨름 선수였던 박광덕. 람바다가 네, 네, 네. 그 브라질러로 채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 그때 당시 이 춤을 추면서 본인한테 채찍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음악에 맞춰서 춤추신 겁니다.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람바다가 브라질러 이제 브라질러 람바다가 한국으로 채찍이다라는 어떤 뜻은 제가 지금 우리 MC한테 처음 들었고요. 네. 저도 몰랐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채찍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저는 람바다인 줄 알았어요. 춤추는 걸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람바다가 됐냐면은 제가 이제 프로 입문을 딱 했을 때 근데 이제 프로 입문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디 멕시코 월드컵 때인가 그 86년도요. 그렇죠. 그때 네네. 카메룬 선수가 골인을 하고 이게 코너 쪽에서 이 코너킥 봉을 잡고 이렇게 람바다를 이렇게 람바다라기보다도 이렇게 허리를 흔들면서 살짝 댄스를 추는데 그렇게 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제가 상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어떤 축구 선수의 그 모션을 보고 그렇죠. 저거구나. 네, 그렇죠. 근데 저거구나라기보다도 야, 저 되게 유연하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전국체전 나가서 이제 2등을 했거든요. 예선전부터 쭉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저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흔들었었나 봐요. 엉덩이 춤이라고 이렇게를. 그럼 계획이 아니라 그냥 이기고 나서 그냥. 그래, 저도 모르게 한번 했었던 건데
그때 이제 프로 감독님이 스카웃의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저를 스카웃을 하신 거예요. 이제 프로팀에서. 그래서 프로팀에서 연습을 하러 들어갔는데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고등학교 때 그때 시합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춤을 췄는데 한번 춰봐라. 그래서 연습 때 한번 춘 것이 대선배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 이제 프로 첫 데뷔 시합에 가서 예선전에서 이기고 그 람바다를 춘 것이 실내 장내 아나운서가 저게 요새 유행하는 람바다다. 그래가지고 그때 람바다의 어떤 별명을 갖고서 이제 씨름 선수가 된 거죠. 왜냐면 씨름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은 씨름 이기면은 대부분 모션이 으악! 그렇죠.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람바다 춤을 췄다면은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근데 저도 이제 좀 유일하게 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람바다를 춘 것도 있어요. 근데 씨름 선수들 보면은 저 뭐 100kg, 130kg, 150kg 이렇게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게 딱 그래봐요. 얼마나 더 무서워요.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데 이러고 있어봐요. 더 못 가지. 그때 살짝 순간 좀 무서웠었는데 무서웠었어요? 지금 이러니까는 응. 진짜 깜짝 놀랐지요. 예. 그 람바다가 또 그때 또 잘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그래서 야 람바다를 잘 쳤구나.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 그만큼 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박강도 씨의 씨름 실력도 뭐 대단했지만은 그 씨름으로 인해서 람바다의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까는 전국의 씨름을 관심 없던 분들까지 오히려 이 씨름판으로 흡입시키는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원동력을 저는 가졌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극찬의 가언이고요. 정말로 감사한 건데 이제 프로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의 어필을 할 수 있고 자기 하나의 어떠한 씨름 쪽보다도 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떠한 씨름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몸동작이나 한번 아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더 많이 주시니까. 네. 90년도에 그 황소 씨름단 네, 이제 예. 입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민속의 씨름이 그렇죠.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아, 말도 못했죠. 어마어마했었어요. 진짜 말도 못했죠. 진짜 일단은 뭐 1순위로 간다 하면은 구정 뭐 이제 설 추석 때는 공중파에서 씨름 중계 100%였고요. 그렇죠. 네. 그 큰 체육관에도 관중들이 꽉 차갖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인기가. 그만큼 인기가. 그때는 박광덕이가 그때 인기로 따진다면 지금의 아이돌이었죠. 방탄소년단? 비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그렇죠. 저는 실험 한번 할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예. 아 저는 박광덕 씨의 실험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물론 그 선수들마다 각자의 어떤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선수는 뭐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다 있는데 본인만 그래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강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는 제가 무슨 다리 기술을 걸 수 있겠어요. 뭐 밑으로 들어가서 뒤집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신체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하는 기술은 이제 들배지기나 어떤 밀어치기 이 그런 종류는 그런 어떠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렇게 이 뒤지고 싶지 않다, 아 지고 싶지 않다라는 어떠한 그런 기술을 이제 어떤 파워나 기술적으로는 좀 갖고 있었죠. 근데 보통 그 다른 선수들하고 이제 씨름을 이제 중요한 경기겠죠. 예, 예. 뭐 결승전이나 하면 이렇게 딱 만나면은 가장 먼저 기싸움하는 게 삿바 그렇죠. 기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게 모르게 히어를 어떻게 히어 잡느냐 어떻게 땡기느냐 이게 좀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그걸로 삿바 잡고 일어나는 걸로 50% 이겼다 졌다를 아는 거예요. 이게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쥐를 하나 받고 경고를 하나 받고 있었을 때 다시 한 번만 삿바 싸움하다가 경고를 받잖아요. 그럼 1패가 돼요. 1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고를 받으면 벌금을 또 냈었어요. 경고 한 번에 벌금 얼마를 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액수로 따진다면
경고 한 번에 5만 원이라는. 근데 어떤 선수들은 상금도 못 하면서 벌금 경고만 4번 5번 받고 자기 사비로 20만 원, 25만 원 주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기싸움이 치열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는 삿발을 잡으면서도 이 요령이에요. 이제 허리 삿발 같은 거 잡을 때 이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뼈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살살 눌러. 그리고 제가 드는 것이 나보다 네. 세. 상대가 드는 드를 빼지게 하는 게 세. 그러면은 요걸로 여기 조금만 잡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싹 해. 해. 그러면은 이렇게 들다가도 얼마나 아픈데 이거. 그러면서 삿바도 잡을 때 야. 내가 경고 하나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또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경고를 보면 1패나 되는데 그럼 딱 잡고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야. 요번판 졌다. 아. 그 할 수 있어요? 느낌이 와요. 그럼 딱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번판 졌다 딱 생각할 때는 먼저 공격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딱 잡아보고 일어섰을 때 네, 네. 아, 질 것 같은데면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공격을 먼저 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야 감독님한테 욕을 덜 먹거든. 야, 그래도 저거 하다가 졌구나. 가만히 호수아비처럼 있다가 뿔렁 잡아. 막 욕하거든요. 얘는 아 졌다 그러면 아 하다가 딱 잡아줘. 괜찮아. 허다 졌으니까 괜찮아. 어쨌든 이 뭐 람바다로 뭐 인기를 계속 상승을 하시다가 뭐 나중에 또 공익 광고까지 이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소비. 아. 과소비. 너무 많이 살지 말고 알차게. 조금 소량으로 해서 알차게 사자. 너무 많이 사면은 이게 단추가 터지면서 배도 터진다. 우리 그 씨름을 입문하게 된 계기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씨름에 대한 입문은 제가 이제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초등학교 네. 5학년 때부터 씨름을 했죠. 왜 초등학교 보면 특활부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예. 특활부. 그때 이제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는 그때 이제 씨름부라는 체계는 안 잡혀 있지만은 그냥 씨름부도 있구나 해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동네 씨름 대회 있으면 가서 1등을 하고. 아 그리고 어떠한 배움도 없어요. 없이요. 근데 내가 먼저 넘어진 것 같은데 보면 밑에 애가 깔려 있는 거야. 내 몸무게를 못 이겨갖고 지가 먼저 깔려.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야 한번 나가봐라 하면서 조금 더 큰 무대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씨름 학교를 가서 했는데 그때도 씨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만 찌고 씨름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너 동물원 가서 코끼리랑 같이 형님 동생하고 있다. 이제 그 막 어린 나이에 막 그런 어떤 충격적인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극을 주기 네. 위해서 아버님 말씀하셨나 보네요. 동물원 갈 거다. 너 동물원 가서 동물들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너 누가 뭐 이렇게 해줄 거냐. 막 그런 어떠한. 그랬을 때, 아, 그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씨름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씨름 안 했으면은, 저, 진짜, 알죠? 뭐 얘기를 안 해도요. 어릴 때 네. 고향이 뭐 예산 삽교예요. 예산. 근데 형제가 어떻게 되죠? 저는 5형제예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만 5형제. 독수리 5형제. 근데 5형제. 가운데 여자잖아요. 독수리 5형제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가운데 여자죠.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아들만 네. 다섯을 키우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째? 제가 막내예요. 막내. 근데 제가 그래도 막내로 태어났으니까는 아직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계시죠. 제가 첫째로 태어났으면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왜 그런 말씀? 엄청 컸대요 제가 날 때부터. 아... 네, 날 때 엄마가 임신을 하고 계셨을 때부터도 다 쌍둥이라고 했대요. 그만큼 컸대요. 배가, 예. 엄마가 철푸드 이렇게 앉으시면 방바닥으로 배를 끌고 다녔고 배를 이제 방바닥 끌고 다녀. 그래서 분명히 쌍둥이다. 그런데 병원 가서 딱 났는데 사람이 아니라 엄마 사람이 아니라
다 놀랬대 주위 사람들. 이게 애기야 짐스 뭐야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 딸이냐 아들이냐만 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계속 껍데기를 까봤대. 잠시만요. 아버지는 밖에서 딸이 아들이에요 잠시만요 진짜로요. 몇 번을 까다 보니까 그 안에 요매 이렇게 한번 하고 구멍 꽂혀 매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몸무게를 쟀는데 7.8kg, 8kg 정도 나갔다 하더라고요. 8kg. 한두 달 있다 몸무게를 쟀는데 한 8kg 정도, 7.8kg에서 8kg 정도 나갔다 하더라고요. 형제들하고 터울이 어느 정도예요? 나 두 살씩 나요.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저 이렇게 하고 다 두 살씩. 2년 만에 이제 부모님들은 하나씩. 그럼 첫째하고 막내하고는 나이차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한 8살, 10살? 굉장히 네. 또 막내라고 귀여움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어릴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좀 아까 말씀드린 운동하면서의 그 어떤 걱정 반, 사랑 반. 큰형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먹는다기보다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이제 고민거리도 많이 같이 나누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죠.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우애는 깊으니까는요.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우애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웃음으로 승화를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 어머님이 아들 5명을 키운다는 거 굉장히 고생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님하고? 아버지는 옛날 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되게 엄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최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은 선생님, 뭐 아버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엄하셨어요. 엄마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좋았고 편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버지 쪽으로만 이게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오시면은 전부 시체 놀이하는 것 좀 자야 돼. 아, 예. 예. 그런 것도 아버지라는 어떠한 생각을 딱 한다라면은 좀 되게 무섭다, 엄했다 그런 어떤 생각밖에는 없죠. 아무래도 아들 5명 키우시다 보면은 그 아들이 혹시나 삐딱 선수 탈까봐 그렇죠. 아버지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엄하게 자식을 키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다 보니까 저는 형제들한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경찰서다 뭐 어디 싸움에서 경찰서다 뭐 나쁜 짓에 경찰서다 가본 형제들이 없어요. 가본 형제들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계속 어쨌든 간 어릴 때 시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교 때 체구가 200kg가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YTN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 200kg는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때가 130, 140 정도 나갔었죠. 아, 140. 130, 140 네. 정도 나갔고 200kg 때는 이제 프로에 와서 잠깐 방송 생활 한다 했을 때 그때 한 200kg까지 올라간 거죠. 200kg까지는 아니고 198kg까지. 네. 예. 네, 198kg까지. 이게 최고 몸무게였었죠. 198kg. 198kg 넘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예. 얼마나 다 운전도 100kg 이상 안 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 체력이 아무래도 좀 다른 친구들 비해서 크다 보면은 딱 정형화되어 있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교실에요. 그렇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말도 못하죠. 그거는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를 타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게 외박을 주면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두 자리 끊고. 아. 예. 네. 그건 기본이에요. 옆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두 자리 끊고 또 예를 들어서 키는 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앞이가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요가 선수도 아니고 뭐 다리 이렇게 벌려갖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어떤 차량 탑승을 한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인승을 2인용의 어떠한 지불을 하고선 끄는 게 많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것도 많이 있었죠, 뭐. 손해보는 것도 손해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네. 감사하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저랑 이제 뭐 음식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랬었죠. 왜요? 진짜 먹을 거 없다고. 내가 혼자 다 뺏어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또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씨름 선수단의 회식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굉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씨름단 정말 회식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프로 씨름단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어느 선배님이 선수들 이제 친분이 있어갖고 야 집을 한번 와 집에서 밥 한 끼 먹게 해갖고 이 갈비찜을 솥단지를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몇십 인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갈비찜을. 근데 그게 다 모자라가지고 회 시켜먹고 중화요리 시켜먹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부터 그 선배님은 이제 다시는? 우리랑 연락을 끊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다시는 회식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많이 먹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씨름 선수단이 잘 먹어야지만 되는 또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뭐 또 자기 또 체력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씨름뿐만 아니라 격기적인 어떤 운동 선수들은 잘 먹어야 그만큼 힘을 쓴다. 그래서 좀 잘 먹는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좀 많이 먹죠. 어쨌든 프로 데뷔를 하면서 선수 생활하면서 그 프로의 세계에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진짜로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했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프로에 들어와서 팀 선배님이랑 네. 같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배님 주위에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옆에서 멀쩡히 서 있고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 나도 거기서 이제 결심을 한 거지. 나도 저 선배처럼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어린 나이에 프로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만한 또 어떤 보상을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어디 지나가면 아유 박강덕 씨 박강덕 씨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고 근데 그거를 해서 나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나태해진다기보다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채찍질이 되는 거죠. 남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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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예. 프로 생활하면서 뭐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거품 날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시합장 나가서 그냥 안이하게 예선 탈락했을 때. 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럼요. 막 이런 표현이 뭐 개거품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에서 막 똥물 냄새 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오 시합장 나가서 예선 탈락 똑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아쉽다라기보다는 야, 저 체육관 무너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왔었군요. 진짜로 이제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게 아쉽다 뭐했다. 이 기억나는 시합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아쉬운 표현이 아니라 기억나는 시합이 제가 한두 개가 있어요. 한두 개가 있는데 이제 강호동 선배랑 했을 때하고 예, 이제 황대웅 선배 있어요. 오, 선수. 예, 예. 예. 이제 강호동 선배님이랑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설날 천하장사죠. 설날 천하장사인데 제가 2대0으로 지고 있었어. 근데 한 판을 이겨서 2대1이 된 거예요. 네. 제가 2-1. 근데 또 한 판을 이겼는데 그거를 심판께서 무효라고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무효라고. 왜요? 이게 장외에서 이렇게 결정 났는데 발이 살짝 나갔다. 어떠한 그러한 룰이 있다 보니까는 나갔다 해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게 했으면 2대2가 됐을 텐데 무효가 됐을 때 2대1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음 판을 했을 때 제가 이긴 거야. 그래서 2대2가 된 거예요. 근데 무효를 안 시켰으면 3대2로 제가 역전을 해서 이길 수가 장사가 됐을 텐데. 네. 그러다가 이제 판수는 여섯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무효까지 다 합친다라면 여섯 번째 딱 돼서는 제가 또 진 거예요. 그게 정말로. 야, 근데 더 아쉽고 억울한 게임은 이제 황대웅 선배랑
강호동 선배랑 할 때는 제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뭐 무승부까지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황대웅 선배랑 할 때는 제가 2대0으로 또 이기고 있었어요.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그래서 한판 졌어. 2대2가 됐어. 2대1이 됐어요. 또한판 졌어. 2대2가 됐어. 그럼 그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이기고 있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솔직히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그때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셋째 판째 딱 들어갔는데 제 머리 이쪽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서. 무슨, 이게는 이런 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너혼 빠졌나 보다. 이 그런 우스갯소리라는데, 제가 이 방송 쪽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그때부터 주특기인 들배지기하고 밀어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앞무릎치기 하려고 그러고, 뭐 밑으로 들어가서 막 뒤집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3대1로 역전을 당한 거죠. 딱 그것처럼 아쉽고, 억울한 게임은 지금까지. 근데 사실 제가 그 방송을 봤어요. 아, 방송으로 보셨어요? 봤는데 그 이후로 많은 씨름 팬들, 또 많은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이미 박강동 천하 장사다고 아, 진짜요? 했어요. 네. 굉장한 마음속에 뭔가 남겨주는 최고의 경기다. 이건 박강동이가 이긴 거다. 일단 소주 한잔 합시다.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이 화이팅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죠. 그 씨름의 이제 장사 종류가 있잖아요. 백두장사, 금강, 한라, 한라, 태백, 태백. 천하장사가 예. 있는데, 우리 박강덕 씨가 그 백두장사를 세 백두장사. 번을 하셨어요. 오. 천하장사 축하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천하장사도 5번 했어요. 준우승을. 2등만. 이름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반올림을 좀 해줘라. 5번 하면 우리나라 문화에 반올림이라는 거 있으면 그냥 한번 하게끔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사인해달라 그러면은 박광덕 사인해주고, 천하장사 2등만 5번 한 선수.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반올림, 아따 모르겠다, 나 혼자 반올림 해버리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박광덕 천하장사 이렇게 쓰죠. 박광도 씨는 이승민에 있어서 이미 천하장사이십니다.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라나 모르겠네. 이거 진짜 어떤 서류상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구두래도 천하장사입니다. 천하장사입니다. 박광덕 천하장사입니다. 박광도 천하장사. 엔진아스 뇌절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버벅 되고, 빚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 친다면 15억 돼요. 씨름은 박광덕이다. 지금은 박광덕 하면 족족발. 아버지 손자, 손주들 보고 가셨더라면 내가 조금이나마 더, 아버지 덜 미워했을 건데. 편히 지내세요, 편히. 근데 형제들끼리 우애가 높았던 게 뭐냐면은, 누구 하나가 가서 싸우고 맞고 오면은 오형제가 우르르 그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르르 가는 거죠. 너 맞, 맞았어? 그렇죠. 우르르 가고 일로 와, 일로 와. 그럼 걘또안 나와. 무서우니까. 근데 그런 것도 형제가 많으니까 하나의 장점이더라고요. 뷔페집을 가면은 그 다음부터 운동선수 사절이라고 써 있어요. 운동선수 사절.